일단 생명수입이라 예. 어 여기에도 예 마인드 코토나 병사들 있죠? 예 그나마 예 여기 있던 여태 이제 뭐 한 게임도 안 돼 이제는 어 나한테는 어 됐고 어 얘네한테 400이라 예 넘는다면은 이미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어 이 시점에서는 어 상관탄 두 개를 얻었고 어 모약 두 개 어 동화수 명상의 호흡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절대 내려오려고 어씨 또 모기가 날라 그래 이거 어 모기를 좀 처리 좀 해줘야겠어요 예. 아 그런데 만화가 지금 많이 떨어졌구나 지금 어 지금 만화가 많이 떨어졌군요 예 그냥 정확히는 도력이 맞긴 도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일단 도력을 일단은 예 도력을 좀 올립시다 예 생각 못했구나 어 명상을 줘 어 이렇게 해주고 어 마지막 하나까지 다 해주고 어 여전탈 어 근데 이제 다 문이 닫혀있는데 지금 그치? 어 지금 문이 지금 다 걸어잡고 있어가지고 어 어떻게 풀지도 이제 모르겠는거야 어 여기서 중간에 여는 놈이 있다면은 급습 아니면은 어휴 세균탄이라고까지 얼어대요 이 당시에 세균탄이라고 하면은 어 좀 그러겠네 이거 예 불법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 이거 불법인 걸 이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예 좀 상당히 안 좋은 거야 가뜩이나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세균탄을 쓴다는 것 자체는요 예 미친놈이거든 어 진짜 미친놈이지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열려있는 문은 일단 없습니다 지금 동화 세계 어 이제 거의 바깥으로 나가려 하니까 이제 어 조금씩 이제 방에 밖에 잡네 어우씨 누가일 수가 이래서 예 이거 이용하라고 그러지 이제 알겠네 어 근데 계속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 어 아 근데 이것도 의외로 이거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여기 들어가서 어 계속해 어 이렇게 해주고 어 문이 열려있는 곳은 이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어 아 이렇게 해주고 어. 여기 아이템 어. 아 진짜 아이템 지금 시간이 안 준다 진짜 어. 이것마저도 안 준 거 보면 진짜 예. 힘들게 하네 진짜 어. 자 이렇게 해주고 어. 됐어 와 이거 이러다가 진짜 예, 정말 충격이 생겼어요 철판 가본도 없고요 예. 와 힘들어 진짜 어. 오우 쉣 저 어우 218점 와 야 이거 도깨비의 도술 이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네 그렇지? 어 내가 도깨비의 도술을 진짜 예 무시를 못할 것 같아 진짜 예 오. 자 방풍레라는 것도 넣었고요 이거 어떤 용도에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풍검. 풍검이란 것도 넣고, 어. 그리고, 표창. 응. 이러는 누가 또, 예. 박쥐들이 왔고요, 예. 어, 이거 너무 되게 센데요, 이거, 어. 이번 거 좀 진짜 세요. 됐어, 어. 유지에서 레벨업 해주고, 어. 자, 어, 뭐야. 이거 네? 잠깐만! 저 수립, 아직 살아있어요! 잠깐만 봅시다. 자. 수립! 수립! 누가 또 이거 잡혀오고요. 아, 잡혀온 게 아닙니다. 우리 스님 구출하고 왔나? 그런 일이. 아니, 이럴수가. 하늘이 이 나라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나를 아시겠소, 홍세웅 태자? 뭐? 태자? 홍세웅 태자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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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랐죠? 무슨 말씀이시오? 당신들은 이분이 태자마마라는 거 모르고 있었소? 태자마마, 얼마 만에 다시 뵙는지 모르겠소이다. 이럴수가. 아, 저, 무슨 문장 하실 건가? 처음 보는 스님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건가? 그게 기억이 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법정사의 주지승인 법정대사요. 태자마마에게 한국과 무예를 전사 법정이란 말이오. 어, 법정이라. 어. 그러니까 이게 그 법정이라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국과 무예를 전수해줬다는 그 뭐라 하지? 그냥 그 뭐 한문생이 하야나? 어, 그런 케이스인거죠? 어.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렇다면 미홍 낭자를 잊으셨소? 미홍? 잠깐만. 그러면 왜 당신 꿈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부르던 이름? 근데 그거 완전히 그 잠꼬대였거든? 어. 내가 무슨 이름이라고? 거봐! 이거 잠꼬대였다니까? 어.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선 더 빨리 합시다. 자, 이런 데 성빨리 하자니. 자. 자. 그럼 말도 안 되지. 기억을 잃기 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억나는 것이 없을까? 기억을 되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만약 이분이 정말 태자가 아니라면,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 이분이 태자라고 확실할 텐데. 오, 그래도 확실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 하겠다. 오. 뭐, 어떻게 되든 좋으니 그 방법 써보십시오. 아, 그건 안 돼요. 만약에 당신 태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목숨을 잃게 된다고. 이분이 태자라는 건 확실치 않다면 이 방법을 쓰려고 하지 않죠. 뭐, 무슨 방법? 내가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것이오. 뭐. 아, 하지만, 진정하시오, 진서. 당신이 흥분한 일이 아니었소. 뭘 어떻게 하기에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분에 대한 기억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거 봅시오. 오, 머릿속에 기억이 떠오르는 거? 잠깐 이거 고맙습니다 이거 그치? 어. 만일 엉뚱한 사람에게 이런 기억을 주입하면 그 사람의 기억이 역류하거나 백치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이오. 하지만 나는 이분에게 학문과 무예를 전수해줬지. 이 방법으로 태자께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요. 오, 빨리 해보십시오. 등을 돌리시오. 자, 나 어떻게 할까? 자, 잠깐 깜빡깜빡거렸어요. 예. 자, 어, 뭐야! 둘이 길에서, 자, 결국 이거 기스다가,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나의 생각이 맞아. 저분은 이 율도국의 3대 왕이 되신 태자어른이요. 아, 태자어른이라! 그래도 태자마마라 했구만, 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잠시 쉬고 있을 뿐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뜻밖이며 태자를 모시게 되자니. 어떻게 된 거지? 자, 정신 차리죠, 이제. 어. 이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아, 그러니. 아마마마, 아마마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적대 마에게 왕이 찬탕이 있는지, 설랑과 소두로 북단의 조그마한 무인도에 유배되었지. 설랑께서 그때 어느 지병으로 죽었겠구만, 어,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예상이 맞았네, 어, 그치? 이런 신화는 늘 있었어, 그치?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선왕께서 소수에게 행방불명된 태자원을 찾아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되살리라는 어명을 남기셨소. 그 뒤 소수는 태자원을 찾기 위해 섬에서 탈출해 지금까지 육동으로 박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동안에 우리의 결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호아씨께서도 애타게 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미호아씨도 기다리고 있다고? 조천도에 숨기고 있었죠? 예. 당신이 어떻게 미홍당제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본래 선화의 명을 어명받고자 장차 태자비가 되신 미홍아씨를 보호하라는 의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하,
일종의 보디가르죠. 예. 하자 미호왕 씨의 강곡한 부탁으로 행방불명시 태자원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과 떠돌아다니도 중이었죠. 오늘 이렇게 태자원을 뵙게 되니 아마 하늘이 이 육독을 돌보고 계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분당까지 이제 소랑의 명을 받들어야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적대마인이 태자의 존재를 알게 돼 무슨 수서라도 우리 잡으라 그래요. 그러니 당분간은 태자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좋겠어요. 신분을 숨기자는 거지 이거죠 이거요? 무슨 말씀이요? 그 뒤 무서워 몸을 숨겨봐야 할까? 벌써 적대마인은 우리의 발자취를 쫓고 있을 겁니다. 아직 적대를 상대하기에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패지면 소랑의 명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천지가 개탄을 입어 어째 육독이 저 사악한 무리의 들까지 자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살자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마을로 돌아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됐고 지손은 어디까지 어 그 다음날이에요. 예 짐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떠나버렸다 왜 여기에 그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자 지세 남겨 뭐냐 끝까지 태장을 내 대사를 도와드리지 못하게 되어 속무수로 마음 빚었습니다. 하지만 미쳐라졌던 태자원을 모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 나름대로 저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떠나고 말해요. 말도 안 돼 이유로 그가 태자원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장찬 소리 근데 우리에게 없어서 나한테 힘을 줬는데 그러니까 얘가 좀 많이 도움을 줬긴 했지 근데 데미지는 안 따라줬거든 데미지가 그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우선 이 마을 떠나고 죽겠습니다. 아마 서초군의 군사들이 우리 쫓고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고요.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은요 예, 오늘은 요쪽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했고요. 예,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야 이거 소리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어쨌든 홍세영이에요. 이 율동국의 태자라니 예, 좀 나름 소리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네요. 예, 뭐 그래도 예, 이렇게 온 만큼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흥미진진하다는 점은 좀 나름 좋은 거 같아요. 자 어쨌든 다음에 있을 이 이야기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는 한번 다음 주에 주말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트위치로 보신 분들요 팔로우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보신 분 구독과 좋은 분들 주시거나 했다. 자 오늘 여쭤서 마무리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망국전기였습니다. 어쨌든 대결하게 됐네요. 자 어쨌든 자격권을 일단 해보려는데 우와! 데미지가! 와 이거 뭐야 이거 20? 야 이거 큰일난데 이거? 일단은 홍세영이 그나마 버텨주고 데미지가 좀 진짜 더 많은데 나머지를 그리고 못할 것 같지 지금? 상황 보니까 지금 딱 봐도 와 근데 얘가 야격권도 데미지 이 정도면은 야 이거 큰일인데? 만약에 누구 하나 굴러간다면 이건 진짜 최악이다 이렇게